5주인가? 아닌데 어둡나? 아니야 없는 게 나 없는 게 난 것 같아. 나왔어. 어두워? 없는 게 낫지? 응. 하이하이 안녕. 해피 추석. 오랜만입니다. 제가 응. 얘기했거든요. 뭐? 좀 우리 응. 추석 선물 가져온다고. 아 진짜? 응. 선물 있어? 아 저거요? 아니 우리. 아 우리? 알겠어. 아 저희가 추석 선물입니다. 아 나키한테 추석에 선물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응. 언제 얘기했어? 나 오늘 얘기했는데 4시쯤에 아, 뭐 해라고. 3일 전? 아 진짜? 응. 정말 아이고 지금 몇 시쯤이지? 4시쯤? 응 여기는 4시쯤인데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What are you doing, guys? 둘이 뭐 해? 그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어? 벌써 다음 주야? 응. 다 다음 주지? 응? 다음 주. 다음 주말. 다음 주에 있는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 처음인데. 그치? 응. 저희 연습실입니다. 보여요? 여기서 하다 사진 많이 올려서 나는. Next week, yes. 해피 추석! Have you eaten, guys? No, I'm hungry. 다들 맛있는 거 먹었나? 뭐 먹었어? 추석 때? 그 옛날에 쓰던 그 왕만두. 나 그게 맞아. 항상 기억나. 진짜 이따만 만두였거든. 맞아. 그거 안 먹었어, 이번에? 이번엔 안 먹었어. 아, 진짜? 이번에 그런 뭐지? 응, 이번에 외식했어. 아, 진짜? 한식으로? 중식으로. 우와 왜 중식이었지? 신기하다. 할머니가 짬뽕을 먹고 싶대서. 아 귀여우시다. 진짜 귀여우시다. 나 최근에 저번 주인가? 오랜만에 짬짜면 짬짜군 짜장면 짬뽕 군만두 오 먹었었어. 추석 뒤에만 있어. 내 잠깐만 나 마실 거 갖고 와야 돼? 나 아까 응. 어디 갔지? 할머니 귀여우시다고? 추석 뒤에만 맞아. 있어? 내가 사진 보여줄까? 어? 할머니 사진? 응 사진 찍었거든요. 어머 할머니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근데 응. 몇 초만 봐야 돼? 어, 왜? 좀 부끄럽잖아. 어때? 너무 귀여워! 보여줄게요. 응. 짠. 얼굴 잘 안 나오네. 아니 너무 밝아서 너무 밝아서 안 보여.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오, 오, 오. 이렇게. 어 나 이러고 있었어. 다행이다. 나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어. 그 화면 그 밝기 좀 어둡게 해야 돼. 응? 너무 어두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찍었어. 나는 이번 추석 뭐 했지? 아 잡채 먹었다. 잡채 응? 만들어 먹었어. 응? 그 3일 연속으로 먹었어. 아니 저 근데 놀랐던 게 있어요. 뭐? 핫케이크를 저도 최근에 만들어 먹었는데. 어머! 근데 디타도 먹었대 그날. 같은 날에.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데스티니 데스티니. 우와 어떻게 집에서? 응. 그거 흔드는 그거야? 응. 설마? 똑같은 거 샀어? 나 그 통에 물만 넣고 흔들면 되는 거. 나 큰 가루. 아 진짜? 그거 진짜 간편해서 좋아. 나도 먹었었어. 그리고 잡채 먹고 또 뭐 했지? 등산. 아 등산도 했지.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딱히 뭐 한 것은 딱히 없어.
그치? 응. 나도 산책 가고. 아, 나 산책도 갔다. 며칠 전에. 한강. 2시간 걸었어. 다리 너무 예쁜 거야. 응. 내 방에서 딱 누우면 그 다리 보이거든, 항상. 응. 다리 예쁘길래 밖에 나가고 싶어져가지고 밤에 산책 나갔었어. 근데 비가 온 거야.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맞으면서 왔어 그냥. 청춘이지 뭐. 윈 뭐? Winter in Korea yet? 아직 윈터 아니야, not yet. 영어를 말씀해 해주실 수 있니요? Hi. 밥 안 먹었어요 아직. 한 끼도 아직 못 먹었어. 먹고 왔어? 밥? 응. 진짜? 응. 헐. 부지런하다 이런 거는. 밥을 먹어서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요 저는. 아니 밥은 잘 챙겨 먹잖아. 밥 먹은 거 있어서는 부지런해. 잠깐만 언니 이거 좀 말이 이상하잖아. 이런 왜? 거는 부지런하다가 무슨 뜻이야? 야, 밥을 먹은 거 있어서는 부지런한 거지. 다른 나는... 거는 부지런하지 않아? 응. 아니 나는 밥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지 못해. 그치? 맞아. 약간 그거는 약간 뒷전이야 완전. 너무 웃겼다 그치? 추석 푸드 좋아하는 거 있니? 잡채 아니야? 나 잡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잡채 나도 좋아. 너무 맛있어. 슈퍼문 맞아. 슈퍼문 근데 슈퍼문 자주 봐. 그래서 맨날 보면서 어떤 게 슈퍼문인지 몰라. 진짜 슈퍼문 하도 많이 봐서. 롱헤어 롱헤어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기서 또 멈춘 것 같아 지금. 그래도 많이 길렀어. 그렇지 않아? 못 느끼지? 언니? 응. 응. 근데 많이 길렀어. 나 이 정도 했잖아. 지금 한 이 정도? 꽤 많이 길렀어. 어 그러네.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길렀다. 어. 지금 약간 층이 돼 있어서 그렇지 많이 길렀어요. 아 오늘 올해 제일 큰 거라고? 아 진짜? 이따 봐야겠다. 아 우리 오랜만에 다음 주에 그 인도네시아 가잖아. 맞아. 우리 한 마지막에 간 게 12월 달이었을걸? 그 빨간색 옷 입었을 때. 흰 빨간. 기억나? 흰색 빨간색. 크리스마스 같은 거 입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우와 아, 락키들 얼른 보고 싶어요. 그니까. 다들 와주나? 근데 나 많이 그 솔드아웃 된 걸 봤어. 뭘? 우리 티켓. 아 진짜? 어 나도 본 거 같아. 맞아. 이제 다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다 그치? 한국 콘서트. 한국에서도 하고 싶다. 왜 디타 집에 있대요? 디타가 이번에 그 추석 음식 만들었잖아. 응. 근데 원래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가지고 이따 연락한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디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 빵. 그럼 다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근데 나 진짜 이거 매일매일 고민이야.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 뭘 먹어야 되지? 그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항상? 먹고 싶은 기준? 아니 그러니까 딱 이제 눈 뜨잖아. 눈 뜨고 막 뭐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 아 일단 저는 이게 있어요. 밥이냐 빵이냐, 아 밀가루냐, 어? 면이냐 밥이냐. 아 면 아니면 밥 둘 중 하나 일단은. 무조건. 아, 아니면 단 거냐, 짠 거, 매운 거냐. 아 그 땡기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밥 면했을 때 뭐 밥이 떠올라. 응. 그러면 밥 중에도 매운 거냐, 안 매운 거냐. 그리고 만약에 매운 거가 같다, 그러면 국물이냐, 그 볶은 거냐,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간. 우와!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여러분? 우와, 우와! 괜찮다! 그쵸? 약간 그 월드컵처럼 하는 거잖아. 먹는데 진심이니까. 그니까. 팝 월드컵 이런 거잖아, 그치? 우와, 신기하다.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워. 뭐가 땡기는지 잘 몰라. 그래서 마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해졌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맨날 맨날. 막 라키들 항상 그 추천해달라고 하잖아.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 추천을. 내가 항상 해줄게. 어, 난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얘기도 한 사람 있었어. 그 뭐지, 어플 보고 보고 있으면 땡기는 게 생각난대. 음식이 이제 어플 보고 있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 그걸 보고 있으면 약간 땡기는 게 생각이 난대, 보고 있으면. 근데 나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생각이 더 복잡해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스타일입니다. 옆머리가 뭐야? 옆머리 좀 해주세요. 옆에 머리 뭐 어떻게 해달래요? 옆머리를 어떻게 해? 어떻게 좀 해달래? 그러니까 옆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머리가 까매진 건가? 더? 응! 맞지? 응! 맞지? 응! 그걸 지금 봤다고? 아니 여기서 보니까 되게 갑자기 더 까매진 것 같아. 그치? 우리 지금 계속 연습하느라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봤다고? 아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까매진 건 몰랐거든? 무슨 소리예요? 완전 까만데? 아니야,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안 까매. 그래? 막 아, 까맣다 느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잖아? 되게 까매. 그치? 나도 더 밝잖아, 머리가.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밝아. 똑같은데? 그래.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Try to me on dance? 어떤 댄스지? 어떤 댄스 오네요? 요즘 뭐 보는 거 있어요? 뭐 드라마든. 어? 영화 봤었잖아. 맞다! 뭐? 저 베테랑 2 봤거든요. 그니까! 그리고 요즘 그것도 봐요. 엄마 친구 아들. 어때요? 드라마. 일단은 그 베테랑부터. 베테랑부터? 후기. 아니 그 내용 말하지 말고 후기 말해줘. 일단은 베테랑 근데 진짜 그 나오시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니까 저 근데 제가 엄마 친구 아들도 보고 있는데 엄마 친구 아들도 보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똑같은 그거란 말이에요. 아, 거기에 둘 다 나오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이제 그 캐릭터는 나는 항상 되게 자상하고 막 이런 캐릭터를 생각했는데. 아, 이분이 하신 약간 그 네, 뭔가 이제 드라마에서 그렇게 완전 나온구나. 다른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우와. 나 드라마 영화도 안 봐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사람 없을 텐데. 아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거야. 그럼 레아가 손을 흔들어요. 둘 다 안 봐서 못 알아들었대. 재밌다! 봐라! 알았어, 나 안 봤어. 둘 다 안 봤어. TMI 자기 TMI 뭐 있나? 오늘 일어나서 아, 그 제가 어떤 책을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아, 선물 아니고 그냥 그 이 책 되게 좋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읽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돼 있는 책이라 그 오랜만에 읽는 거죠, 한국어 책을. 근데 약간 그게 내용이 약간 인생 조언?
언니 그런 책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아, 나 근데 이런 책을 안 좋아한다 그 얘기했더니 이건 좀 다르대. 느낌이 다르대. 어,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이따 알려줄게. 근데 그래서 다 읽었어요. 와닿지 않는 거야 역시나. 이거 티라서 그런가 진짜? 언니는 그런 책을 읽으면 항상 아,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니까. 그렇게 생각.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어. 그러면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언니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아,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러네. 왜냐면은 그 책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나도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면서 보는 거니까. 아~ 근데 언니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미. 근데 수다미 그런 거 읽으면 그렇게 생각 안 들어? 그쪽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잖아. 읽을 때는, 그치? 소설보다는. 네, 소설. 그니까. 그냥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게 되지. 아,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아, 진짜? 나 그 마음이 안 들어. 나는 읽으면서, 와, 나 진짜 티인가? 아, 그러면 언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나도 쓸 수 있겠다. 우와. 멋있다. 그냥 그런 생각? 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건 나도 쓰지. 뭐 이렇게? 응.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 어제 그 얘기 들었어. 티하니까 생각하는데 어제도 그 달이 되게 예쁘게 떴었나 봐. 그래서 그 시골에 간 친구가 그 달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내가 와 늑대가 나올 것 같아 라고 답장을 보냈어. 그랬더니 와 진짜 티다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아 N이다 N. 아 그쵸 그쵸. 저는 그냥 원래 예쁘다. 예쁘다. 맞아. 근데 나는 와 늑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대답 답장을 보냈어. 내가 진짜 N이다 이렇게 대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기했어. 근데 N들이 되게 표현력도 좋은 것 같아. 아 그런가? 아니 진짜 사진이 늑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예쁘다가 먼저가 아니고 와 늑대 나오겠다. 상상 너무 많이 했어. 맞아. 어, 저는 그냥 예쁘다 끝. 그니까 그래서 염색 계획. 어 염색 내가 저 다음 주인가? 할 거예요. 어둡게 해야지. 어둡게 해도 해도 금방 빠져가지고 색이. 이거 무슨 그 완전 검은색이야? 응. 진짜? 완전 그냥 찐 블랙을 했어? 블루 블랙. 블루 들어가 있긴 해? 응. 아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블루가 보인다. 그러네. 머리 감을 때 그거 나와? 응. 나 지금 처음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응. 언제 했어? 4일 전에. 아 최근에 했구나. 아 늦었다. 안 늦었는데. 청순담이래. 수삼 씨 아직 청순해요? 네? 아니 마음은 순수해요 아직은? 청순하다는 뜻을 언니 정확히 무슨 뜻이라 생각해요? 약간 청순은 끝까지 청순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그거는? 끝까지 청순할 수 있다니? 언니가 아직 청순해요 이랬잖아. 응. 그럼 아직이라면은 응. 언젠가는 청순이 끝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나는 청순 끝났어. 왜? 나 끝났어. 여러분 레아 언니 안 청순해요? 여러분 라켓들 빨리 얘기해봐요. 지금 레아 언니 안 청순해요? 아 청순 이제 끝났지. 근데 순수는 있어. 나는 순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약간 순수한데 청순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지. 청순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이미지죠. 아 이미지를 말하는 거야? 응. 아 끝났지 그러면 완전히. 빠이 빠이 빠이지. 청순 장군이잖아. 아 그거 지금 여러분 대답해주세요. 청순이 끝났대요 지금. 큰일 났어. 아, 무슨 아니, 소리야. 아 그런가?
언니도 아직 청순하죠. 청순한 이미지죠, 언니도. 그래서 나는 순수하다는 생각하지. 내 자신을. 순수하죠. 아직도 마음은 초등학생. 아, 초딩까지는 아니. 맞아, 언니는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믿으니까. 응. 근데 이거는 내가 정말 그 나이가 아주 늙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바뀌지 않을 생각일 것 같아. 레아는 섹시함과 귀여움 두 가지 매력이 있어? 아직도 정순 장군이야? 와우, 최고의 칭찬 아니야? 감사해요. 나도 인정해. 수담이는 내가 보는 수담은 청순하다기보다는 모양으로 따지면 약간 이런 모양. 아, 그 나만의 그 아는 그 느낌이라. 그게 무슨 말이야? 건강에 아무도 못하겠다. 이런 모양이 무슨 말이야? 이런 모양이야, 수다미는 약간. 그리고 용주는 네모. 약간 네모. 약간 모양으로 따지면. 그리고 민지는 완전 정확한 네모. 이해가 갔다고요? 이게 이해가 간다고요? 뒤타는 넓은 동그란 약간 이렇게. 수다미는 이쪽이었다면 뒤타는. 진이는 약간 다이어 느낌? 약간 이런 딱딱. 아니 언니는? 나? 나는 그 내 자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언니 동그라미 하세요. 알았어. 아니 뭔지 몰라. 그 어떤 느낌인지 몰라. 아는, 모르겠어. 아는 도형 다 나왔대. 신개념 저격수. 와, 도형으로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약간 그 사람의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눌려 있어요, 제가. 눌려 있는 느낌이에 그런 게 아니고 완전 동그란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아무도 몰라. 이해하는 마음. 이해 뭐라고? 이해는 척할게요. 우리 라키는 참 착하다. 그니까. 근데 수다미가 보는 그러면 나는 뭔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거 수다미한테 어려운 질문이다.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색깔로 따지면 그 색깔. 색깔? 응. 하늘색. 오, 하늘색. 응. 우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하늘색 좋아해. 나 하늘색, 보라색. 초록색. 아니면 초록색. 맞아, 하늘색 아니면 초록색.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치? 그냥 오늘 이 옷색깔. 아니야 여러분, 내가 맞아, 이거 할 말 있어. 그런 거 같아. 내가 뒤늦은 언니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 언박싱 하자.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제가 하늘색이 생각나냐고 했냐면, 이거 언박싱 하자. 이거 수다미가 그래, 내가 레아 언니를 생각하고 난 진짜 하늘색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자, 아이고. 자, 아니 그냥 왜요? 안 돼요? 좀 그렇잖아요. 왜요? 다 너무 쉽지 않아요? 저 아직 못 봤어요. 맞아요, 이제 뜯어봅시다. 우와. 좀 그러면 좀 뒤쪽에서 갈게. 얘기하고 있어. 언니가 고장이 났어요. 아, 이야기해줘. 언니가 캐리어가 고장이 났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아 생일 선물 진짜 뭐 해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딱 그때 마침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바로 캐리어를 샀죠. 맞아요, 제가 이거 오늘 힘들게 집에서부터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나 궁금해. 진짜 크네.
제일 큰 사이즈야? 얘가 엄청 조그맣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니 이게 박스에 꽉 차 있어. 어때요? 어때요? 제가 왜 근데 언니가 하늘색이 생각나는지 알겠죠? 어? 아니 꽉 차 있는 거 보여주려고. 아니 짱 큰데?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신이 근데 너무 예뻐 색깔. 그쵸? 오! 언니랑 지금 옷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 어떻게 딱 하늘색을 입...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아니 흔한 파란도 아니야. 그쵸? 어. 뿌듯합니다 제가. 아니 진짜 예쁜데? 우와! 우와! 잘 미끄러져! 잘 미끄러져? 나 지금 이거 진짜 힘들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 어때요? 언니랑 잘 어울리죠? 언니가 왜 하늘색이 잘 어울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그냥 옷이 하늘색이라서 얘기한 게 아니야. 아 너무 웃겨. 아무튼 그거는 이제 밀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는 사람 뽁뽁이 ASMR.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하나씩 하는 거야? 부찌부찌. 좋네요. 아 이거 오랜만에 했다. 아무튼 잘.. 나 이렇게 하는 거 나왔어? 응. 아 이따 봐야겠다. 너무 웃겼지? 아니 왜냐면 저 요즘 그 진격의 거인 보고 있거든요? 진격의 거인에서 약간 싸우는 거 많이 봐가지고 테테테테테테테? 오마이 가가가가가가가가 새로운 짤이래. 사랑의 손 포즈가 뭐야? 새로운 게 나왔어? 새로운 거 나왔어요? 요즘? 또? 그냥 하트인가 봐. 사랑의 손 포즈? 그냥 하트예요? 응. 뭐야? 있어? 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 어제 나 어제 사우나 갔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불가마로 돼 있는 사우나거든. 딱 하나만 있어요 거기에. 사우나 안에. 근데 그게 진짜 뜨거워서 약간 안개처럼 돼 있었어 밖에가. 그 문 여는 그게 안에는 보이고.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가고 아 이게 너무 더워서 뭐 버티다가 나와서 어, 다시 들어가야지 하고 안에 누가 있나? 봤는데 앉아계셨어 누가. 그래서 아 그럼 사람이 있으면 덜 뜨거워져. 좀 많이 아 진짜요? 없으면 더 뜨겁고 있어야 좀 몰라 순환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어 이 다행이다 이러고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무서웠어 나 진짜로. 그 이렇게 들어가거든? 응. 숙여서? 응. 내가 딱 이제 닦고 봤는데 앉아 계셨어 두 명이. 그래서 아 이제 들어가야 근데 레아 언니 귀신 봐요.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수건을 차갑게 해야 돼서 이제 확인하고 수건을 차갑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아, 와서 이제 들어갔지. 이제 딱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안에. 진짜 무섭긴 했어. 심지어 어제 사우나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무서웠어. 근데 들어가 있었어? 더위 먹. 언니 더위 먹은 거. 나 헛것 본 거야?
아 그런 건가? 엉. 너무해. 아 그 그럴 수도 같이 있어요. 같이 무서워해 주란 말이야.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는 땀 뺐어. 괜찮아. 근데 나도 최근에 사우나 내가 언니 뭐 가자 했거든. 맞아 맞아. 가고 싶었어. 찜질방 좋아해요 여러분? 찜질방에서 알죠? 그 계란 먹고 식혜 먹고. 나 근데 그런 적이 거의 없어. 그럼 저랑 먹으면 되겠네요. 그 내가 가는 데가 그런 거 안 팔아. 그럼 저랑 다른 데 가면 되겠네요. 그 앞에? 응. 좋아. 아까 말해줬어요 어디 괜찮은 데 있다고. 넌 이뻐서 그건 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저는 찜질방에서 먹는 그 팥빙수가 너무 맛있어요. 우와 팔아?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갔던 팥빙수 집이 있었거든. 아니 팥빙수가 있었어 거기는. 우와 나 최근에 봤는데 그 찜질방에서 그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거기를 가야겠다. 가볼래? 너무 좋다. 가자. 나 그거 보고 아 이거 무조건이다. 그리고 찜질방 하다가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어. 대박이지? 아 원래 나 저희 계곡 저희 갔다. 맞아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곧 찜질방 인증샷을 올릴게요 여러분. 얼굴 못 올려요 근데 알지? 얼굴은 못 올립니다. 진짜 심각해요. 근데 어떤 그 찜질방 하면 어떤 스타일이야? 루틴 있어? 나는 먹는 밥. 안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지만 오래 있지 않아. 아우 따뜻하다. 아니야 아니야 뜨거운데도 들어가면 들어가요. 내가 가는 사람들이 다 먹는 파였어. 한번 그 지역을 맛보게 해줄까? 나 언니의 루틴을 따라가 볼게. 한번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응. 난 못 나가게 해. 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나,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물을 무조건 그 갖고 있어야 돼. 언니 몇 분 있어요? 거기는 몇 분도 못 있어. 더워서 뜨거워서. 3분 있을 수 있으면 진짜 박수 치는 거야 내가 가는 데를. 진짜로? 30초만 있어도 그냥 땀이 쫙 나. 땀나는 걸 안 좋아하니까. 아 근데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러면 언니랑 나랑 대결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죽어 진짜로. 진짜? 거기는 그럴 정도에 되면 괜찮은데 거기는 진짜 그냥 자기 그 신체에 맞게 해야 돼. 이러다가 숨 못 쉬겠다 싶으면 나가야 돼. 그 정도로 진짜 뜨거워요. 그래서 얼굴 다 가리고 들어가야 돼. 아 진짜로? 응. 그런데 안 가봤지? 응.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타. 너무 뜨거웠어. 그 정도예요. 제가 가는 데는. 거기 꽃이 들겠다. 근데 여러분 찜질방이 그렇게 좋대요. 순환이 된대. 아, 맞아. 근데 그 뜨거운 데는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너무 뜨거워도 피부에 너무 안 좋아서. 라키들도 한국 오면. 맞아. 완전 추천. 외국 라키들도 한국 오면 한번 꼭 가보세요. 찜질방. 근데 내가 그 미국 친구한테 그 찜질방 얘기했거든. 응. 그랬더니 약간 문화 충격을 하던데. 왜 굳이 들어가서 하냐 이런 건가? 아니 그 찜질방 사우나 문화? 응. 그러니까 없나 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거 아니야? 일본도 있어. 일본은 온천 아니야? 아 온천도 있고 사우나도 둘 다 있어. 온천에 사우나도 있으니까. 와 나 근데 일본 온천도 너무 가보고 싶어. 아 가야 돼. 근데 그 온천 이런 것도 되게 문화 충격이라던데? 다 같이 이렇게 벚꽃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그건 외국에 많잖아요. 그래? 일본에만 있는 거 아니야 거의? 독일에도 있다고. 아 그래? 네. 온천 문화는 어디 걸까? 근데 일본 거 아니야? 나도 문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 나도 모르겠다. 대결 금지방. 뭐? 찜질방? 응. 맞아. 최근에 방문한 흥미로운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를 안 간 지 오래됐다. 수남이랑 간 게 마지막이다. 나 거기 해방촌? 갑자기 조용해졌어.
나 배고파. 아, 잤어? 아, 나 배고파. 근데 꼬르륵 소리 나. 해방촌 우리 언제 갔지? 아? 미국 가기 전에. 우리 해와 갔잖아. 거기 해방촌 아니야? 해방촌이 뭔데? 아, 다른 데야? 해방촌이랑 해와는? 응. 그 우리 갔던 데. 해와는 대학로 쪽. 우리 갔던 데 거기 뭐지? 대학로. 거기 진짜 좋았어, 그치? 거기가 낙상공원. 마지막. 그 우리 그 밥 먹었던 데 너무 좋지 않았어, 거기? 맞아. 그치? 아, 거기. 비 오는 날 가야 돼. 거기 이름 뭐였지? 그 장소 이름 있었는데, 거기가. 내가 찾아볼게. 성곽, 성곽 무슨 길? 뭐 그런. 낙상공원. 이었나, 거기가? 응. 진짜. 저희 그래서 거기 갔다가 걸어가지고 동대문. 동대문까지 가서 맞아, 맞아, 맞아. 같이 왔어요. 그 동대문까지 엄청... 가는 길이 좀 무서웠잖아, 기억나지? 응. 재밌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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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갔었어요. 수달이 머리 너무 길대. 귀신 같아요? 근데 나는 옛날 사진 보면 내 머리인데 이 정도였어, 길이가. 언니야? 어. 후디 때만 해도 내 머리인데. 어디였지? 내가 찾은 데였는데, 그치? 응. 진짜 좋았는데. 언니가 찾은 데로 가면 항상 실패를 안 해요. 맞아, 항상 괜찮았지? 응. 재밌게 놀았어. 나 또 가고 싶은데 지금 있어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배고파. 나 진짜 진짜 배고파. 그 여행 가방에 핸드폰 케이스가 새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가 뭐였어요? 아, 바보 왜 웃냐? 웃으면 안 되냐? 웃을 수도 있지. 바보라니. 맞아, 이거 새 거야. 예쁘죠? 맞아요. 방금 바꿨어. 거울. 응. 어, 이거 찍어볼까? 거울? 아, 귀엽다. 거울 뭐? 아니, 거울. 거울 셀카 찍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응? 이 이뻐서. 무슨 말이지? 거울 셀카 찍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I'm sorry, I'm sorry. 거울 샷. 아, 폰 케이스 예쁘니까. 우와, 그런 것도 생각해요? 응. 대박. 신기하다, 신기해. 그치? 진짜. 잔나 아니야, 지금. 얼른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따 고기 먹을 거예요. 고기. 니네 이쁜 거 금지. 오랜만에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치 않아? 맞아. 그치? 오랜만에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어. 되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예뻐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태생부터 예뻐 둘 다. 진짜, 아니 그게 진짜 예쁘다는 말은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난 어제 할머니한테 들었어. 그러네. 내가 많이 해줄게요. 매일매일 해줘. 어. 나는 내가 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나 식물한테 매일 예쁘다 예쁘다 해주거든. 왜냐면 이번 미국 갔다 와서 완전 죽었었어. 갔다 왔는데 한 달 비었으니까 그 잎들이 다 노래진 거야. 완전히.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일단 잘랐지. 응. 죽은 부분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 물 주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다시 살아났어. 꽃도 피어서 다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근데 식물들도 다 알아듣는다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다시 꽃 피었어.
그 전도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 진짜. 물을 줘서 살아. 너무하다 진짜. 아 그것도 맞아요. 물을 줘서 당연히 살아났겠지만 또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맞아. 우리 다 모두 예쁘다 하자. 꽃 폈습니다. 내가 긴 머리 진짜 예쁘긴 한데 그 얘기는 진짜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곧 긴 머리 될 것 같아요 언니. 맞아. 물도 알아들어. 맞아. 근데 눈싸움 하자. 어떻게? 라키랑. 아 그 이거 깜빡거리면 안 돼? 응. 라키도 지금부터 같이 하는 거야 우리. 눈 깜빡거리면 안 되는 거지? 응. 시작. 그죠? 이거 나중에 봐야겠다. 너무 아니 이거 아. 제대로 이거 진짜 나 해야 돼. 아 나 눈물 났어. 나 안 깜빡거렸어. 깜빡거렸어요 지금 봤죠? 다미. 내가 졌어? 어. 와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들다. 아 근데 너무 웃겼어. 언니가 아. 꼬르륵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야. 아 꼬르륵 못 참지. 나뭐 없나? 나 갖고 올걸. 아. 근데 우리 잘하는 편이죠. 뭘 못하는 상황이 한 번에 끝나잖아, 그치? 응. 레아가 졌다고? 그래, 언니가 졌다니까. 아니야, 진짜 나 깜빡거린 거 보고? 나는 이렇게 웃고 있어서 이렇게 아니야, 진짜로. 이따 한번 우리가 그 볼게요. 누가 깜빡거렸나, 먼저. 갑자기. 다미가 5초 더 늦게 깜빡거리. 아니야 진짜로 나 봤다니까. 나 진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알겠어. 맞지? 언니가 뇌물이었다. 가까이 오지 말래. 싫은데. 반하니까 오지 말래. 반하니까. 오티디? 오티디는 파란색. 맞아 나도 어떻게 하다가 맞았다. 어? 나 보냈는데? 나 파란색 입었다고? 그거 못 봤어. 아 진짜로? 다행이다. 근데 비슷한데? 그니까 근데 그 옷은 그럼 어떻게 골라? 옷은? 응 그거 있어? 그것도 약간 그거야? 그걸로 월드컵이야? 옷은? 어떤 식으로 골라? 근데 맨날 저는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날은 메이크업을 먼저 한 상태에서 오늘은 좀 뭔가 느낌이 좀 이렇게 아 메이크업을 따라? 네 올려서 그렸으니까 좀 블랙으로 입어볼까? 뭐 이런 느낌? 아니면? 그 화장은 먼저 한 날은? 그 화장에 그쵸, 따라? 그쵸 옷을 다 바꾸고? 네 옷을 근데 이 옷을 입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뭐 때문에 그 옷을 고르는 거야? 느낌? 해답을 듣지 못했어. 약간 내가 입고 싶,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 귀여운 느낌인지 아니면 오늘? 좀 힙한 느낌인지 뭔지 알죠, 여러분? 몰라요. 오늘은 좀 꾸안꾸 느낌인지. 아, 그 어디 가느냐에 따라인가? 장소도 중요하죠. 그 장소를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 상대도 중요하지.
상대도 중요하죠. 그 상대가 꾸미는지 안 꾸미는지. 그치, 그것도 중요하지. 왜냐면 수남이는 꼭 물어보거든요. 뭘 입냐. 오늘 꾸미냐. 어, 오늘 어떻게 입고 오냐. 무조건 물어봤었어요. 맞아. 그치. 왜냐면은 이게 너무 다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리고 저는 언니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아. 뭔지 알아요? 둘이서, 그치, 그치, 그치. 둘이서 같은 샷을 찍고 싶은데, 그러면 옷을 좀 맞추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올 때마다 이미 안 정해져 있어. 나는 그냥 나가기 직전에 그냥 아무거나 입으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어쩔 땐 정해줘. 맞아. 오늘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그래서 직전에 골라서 힘들 때 막 힘들 때가 많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꾸게 되지. 뭔가 하나가 꽂히면 약간 계속 바꾸게 되지 않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가. 아니야? 그래본 적은 없어. 아, 옷 고를 때가 진짜 제일 힘들어는. 특히 그. 근데 언니가 하나가 꽂혀서. 아, 그러니까. 바꾸는 스타일 같지 않은데. 들어봐봐. 그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이 티셔츠 입었는데 이 티셔츠는 정했어. 근데 뭔가 어울리는 바지 없는 거야. 그러면 위에를 바꿔야 되잖아. 아, 그쵸. 근데 바꾸기는 싫어. 위에 무조건 입어야 돼. 이걸로 입고 싶다고 정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바지를 계속 갈아입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있지 않아? 저는 근데 그냥 아예 바꿔버려요. 아, 둘 다? 왜냐면 그러면 그거에 어울리는 바지를 나중에 사야겠다. 아. 이거 어울리는 바지가 없네. 아, 이거랑 입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아, 그럼 이건 나중에 일단 패스. 이렇게.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뭔지 알죠, 여러분? 어, 그 생각을 못했다. 어울리는 거 사야지라는 그 머리로 안 갔었어요, 제가. 아, 맞네, 맞지. 근데 요즘 나 옷 좋아해가지고. 맞아, 언니 옷 진짜 많아요. 맞아, 입는데 안 입는 거지. 근데 요즘 되게 즐기려고 하고 있어. 새로운 옷들이 되게 많이 보여 언니한테. 그치. 사실은 있어. 그니까 언니 오늘도 지금. 아, 이것도 새롭지 않아? 오늘의 새로운 거. 아, 이 바지도 새롭지 않아? 얼마나 하늘색과 하늘색 완전 깔맞춤이 아닌. 그치, 처음 보지 이것도. 느낌도 약간 타월 같아요, 여러분. 이거 거의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안 입었어. 아, 진짜로? 처음 입었어. 처음 봐. 근데 맨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버리긴 아까운 거야.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입어봤어. 나 말 빨라? 그래? 아, 그래? 근데 수담이도 거의 맨날 새로운 옷인 것 같아, 보면. 아니에요. 그래? 응. 그러니까 비슷한 옷을 많이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않나? 그런가? 이것도 입었던 건데. 하긴 근데 바지 같은 건 사실 그치? 근데 청바지 진짜 많지 않아? 집에? 아, 진짜 많아. 진짜?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르니까 버릴 수가 없어. 맞아. 뭔지 알지? 이번에 나 엊그제 그 옷 정리도 했거든요? 집 청소하면서. 버릴 옷이 진짜 많이 버렸는데 청바지를 못 버리겠는 거야. 왜냐면 다 비슷한데? 그 느낌이 달라. 오! 뭔지 알지? 맞아. 그래서 그냥 다 있어요, 지금. 버릴 수도 없어, 지금 너무 많아서. 옷 정리했어, 이번에. 그, 또, 핏도 다르잖아요. 그니까! 애매하게 다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진짜 많이 버리긴 했어. 반전으로 버리는데. 근데 맞아, 어차피 입는 것만 있긴 해. 그치, 결국엔. 위에 옷을 많이 사는 편이야? 밑에 옷을 사는 편이야? 나? 응. 위에? 위에 옷을 더 많이 사? 나 그 최근에 제가 사진 올렸던 게 있는데 수담이가 예쁘다라고 댓글 달아줬던 거. 그거 총 얼마게 그렇게 입어서? 어떤 건지 기억나요? 네. 그 검정 치마. 아, 맞아. 총 얼마게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비싸지 않다는 거지. 총? 신발까지? 응. 이 신발까지? 응. 신발이 뭔지를 못 봤는데? 다, 진짜 싹 다. 5만원. 너 안 돼. 4만원? 그, 일단은 그 벨트 제가 했었거든요. 일단 그, 골든지, 암튼. 약간 빈티지 같은 거. 그거, 3천원. 어, 진짜로? 그리고, 그 연말은 디타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 그리고 그 신발도 3천원. 신발이 3천원이라고요? 이번에 그 제가 최근에 일본 갔었는데 그때 빈티지 샵을 갔는데 일본 빈티지 샵 진짜 싼 거야. 그러니까 300엔인 거지. 우와. 그게 대충 한 3천원 정도? 대박이다. 저 일본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미국 빈티지 샵은 비싸잖아. 근데 일본 빈티지 샵 진짜 싸. 그 득템해야 돼. 근데 진짜 좋은 거 엄청 많았어. 근데 제일 비쌌던 게 귀걸이인데 샤넬 귀걸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15,000원. 그러니까 1,500엔인 거지. 15,000원이라고요? 응. 오, 대박이죠. 대박이지. 그러네, 한국 동묘시장 느낌인가? 어. 헉? 진짜 신기하다. 득템. 근데 괜찮은 거 진짜 많아.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샀어. 그 빈티지 같은 그 벨트랑 막 신발, 액세서리 되게 많이 샀어. 저 따라가야겠다. 아 맞다, 원래 올려고 했었잖아. 맞아, 일본. 완전 재밌었어. 처음으로 옷 쇼핑 재밌었어. 그냥 아무리 사도 얼마 안 하니까. 근데 다 괜찮아. 대박이죠. 동묘시장 나 그 옛날에 한번 디타랑 갔었는데 그때도 득템했었는데. 아, 오랜만에 또 가고 싶다. 한국은 빈티지 많이 없지 않아? 맞나? 그래도 요즘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동묘시장 가야지. 좀 그 날이 괜찮아지면. 대박. 그치, 대박이죠. 제 친구 중에도 빈티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 최근에 티를 샀는데 티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같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6만 원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9만 원인 거예요. 비싼데? 티가. 그래서 되게 비싸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제가 그치 비싸지 이러다가 근데 나도 몰랐는데 여기 빵꾸 하고 나왔는데 여기 빵꾸가 있는. 아니 빈티지를 산 거야? 네. 왜 빵꾸가 났지? 빈티지 샵이니 빵꾸가 났나 봐. 그래가지고 빵꾸가 난 거예요 옷이. 그래서 아 이거 혹시 디자인 아니냐? 비싼 회사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몰랐던 거지. 진짜 맴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맴지. 엄청 웃었어. 근데... 티가 안 났어? 빵꾸가 난 게? 네. 아 그러면 티는 안 디자인이 났는데. 아니야? 그나 디자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그 친구도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죠. 나 같이 말했다. 저도 근데 그런 거 말 못 하거든요. 왜? 혹시 디자인이면 어떡해?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거지. 그럼 그냥 아 그러면 안 살게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응. 환불 안 해주지 않아요? 왜? 해주나? 입었어 옷을 이미. 아 이미 아 그때 뭐 알았던 게 아니구나. 아 그러면 그러네. 모르겠다.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왜 구멍이 났었지? 아 진짜 너무 웃겼어. 순간 생각났어. 미국에 빈티지샵 진짜 많았잖아. 근데 너무 비싸. 진짜 비싸잖아 미국은. 일본 진짜 싸더라고. 저도 거기서 맨 처음엔 득템했잖아요. 맞아. 제주는 어땠어요? 완전 좋았어요 여러분. 바다가 진짜 예뻐요. 날씨도 괜찮았지? 응. 아 난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봐야지 꼭. 빈틈 없는 빈티지.
아, 나 진짜 너무 배고프긴 해. 지금? 미국에 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이 뭐야? 미국에서 있을 때? 수영장. 아, 진짜 그때? 응. 너무 우리가 사진 진짜 많이 찍었는데 올릴 수가 없는 사진들이야. 아, 맞아. 셀카들. 진짜 재밌긴 했어, 그치? 응. 너무 잘 언니는? 놀았어. 나는 그 우리 고기. 아, 너무 맛있었어. 맞아 맞아.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나 수영장 우연히 갔던 데잖아 거기. 맞아. 아, 그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 그날 잊을 수 없고 싶다. 아, 제가 자꾸 이러는 이유가 제가 알림을 그 뭐지 잘 보이게 해놔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래서 뭐지 하고 봤습니다. 고기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저녁에? 저는 모르겠어요. 맨날 시켜 먹어요? 아니요. 만들어 먹기도 있어요? 팬케이크도 최근에 만들었다니까. 맞다. 여러분 팬케이크 좋아하세요? 저 프렌치 토스트도 만들 줄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 스타일이야? 우유로 그렇게? 프렌치 토스트를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그 계란이랑 우유 이렇게 해놓고 빵을 잠깐 담궈놨다. 그치, 담궈놔야지. 담궈놨다가 이렇게 냉장 보관해놔야 돼요, 여러분. 하루 전에? 네. 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촉촉하게 먹을 그렇겠다, 수 있는데. 그렇겠다, 다음날에. 그거 안 되면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그치. 그치, 그치. 아니, 팬케이크 맛있더라고. 맛있어. 그치? 미국에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봐. 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매일 그 계란을 거의 무슨 뭐 거의 한 사람당 몇 개는 뭐 한 네다섯 개 넘지 않았지? 진짜 거의 다섯 개 정도 먹은 거 같아. 그니까 오믈렛도 있고 뭐 삶은 계란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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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의 계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매일 먹고 팬케이크 매일 먹고 우리가 진짜 그 2주 동안 3주인가?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우리 갔었잖아. 조식 먹으러. 응. 우리가 진짜 부지런하다고 느꼈던 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진짜 한 번도. 맨날 7시에 일어나서. 맞아. 어쨌든 6시에 일어나도 있어. 그래서 한 번 너무 일찍 가서 아직 안 했었잖아. 맞아 맞아. 그 정도 우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저희는 이번에도 아마 조식을 당연하지. 아무리 피곤하고 잠을 못 자도 조식은 갔었어요. 나 조식이 너무 좋아. 그니까.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다 먹고 우리 항상 더 챙겨가서 방에 갔었어. 그게 됐었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치? 맞아 맞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게 생각났나 봐. 커피도 이렇게 계속 들고. 아, 그니까. 그리고 팬케이크 만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 이렇게 버튼을 쭉 누르면 쭉 하고 떡 떨어지네. 그치? 맞아,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무슨 한번 소세지 진짜 맛있는 거 있었는데. 맞아. 근데 그 다음 날을 먹은 소세지가 그게 아니어가지고. 맞아 너무 맞아. 근데 미국 사람 다 그렇게 매일매일 넣는 건가? 베이글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베이글 같은데 너무 맞아. 맛있었어. 베이글 진짜 맛있어. 그렇게 먹을 일이 없는데 베이글. 너무 좋았지. 아니 벌써 맞아. 한 시간 돼가네? 그니까 우리 슬슬 슬슬 가봐도 돼요? 저희는 슬슬 가봐도 저녁 먹으러 갈게요. 슬슬 가봐도 되겠습니까? What to eat tonight? Maybe meat? 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보내세요. 내일부터 여러분 화이팅하고 화이팅!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그쵸? 이제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럼 또 주말이잖아요. 저희 선물 마음에 들었나요? 이거? 아니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선물이었잖아. 응. 까먹고 싶다. 오늘 저희가 추석 선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녁 맛있게 먹고 안녕.